자, 여기에서 2kg 폴스는 몇 뉴턴이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2kg 폴스를 우리가 뉴턴 단위로 나타내 보고자 하자. 나타내 보자 이 말입니다. 그죠? 뉴턴 단위로 나타내 보자. 자, 그러면은 이 kg 폴스를 없애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죠? 1kg 폴스는 9.8 뉴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1kg 폴스라고 하는 것은 9.8 뉴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약분을 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상수값은 2 곱하기 9.8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4번에서 19.6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지름이 8cm인 원간 속에 동점성 계수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다. 이때 레놀드 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는가? 자, 여러분들, 이 레놀드 수 계산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가스 기사에서 유체 역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이 레놀드 수 구하는 문제가 빠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골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 레놀드 수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레놀드 수라고 하는 것은, 그죠? 레놀드 수라고 하는 것은 뮤분의, 그죠? 뮤분의 로디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레놀드 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버의 자를 약간 비스듬하게 적은 것을 우리가 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뮤분의 디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뮤, 이것을 우리가 뮤라고 이야기하는데, 뮤는 우리가 점성 계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점성 계수. 이거는 우리가 점성 계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뉴라고 이야기하면 뉴, 그죠? 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동점성 계수라고 이야기하면 동점성 계수, 동점성 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동점성 계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동점성 계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공식은 레놀드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그렇죠? 뉴분의 디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레놀드 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레놀드 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뉴라고 하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메다퍼 세커, 이렇게 우리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메다의 제곱퍼 세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여기에 단위가 메다의 제곱퍼 세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한번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D라고 하는 것은 관의 직경이 되기 때문에, 그죠? 8c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메다 단위로 고치니까 0.08 메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그죠? 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속을 나타내는 것인데, Q 이꼴은 A 곱하기 V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V 이꼴은, 그죠? V 이꼴은 4분의 1, 그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D가 0.08, 그렇죠? 0.08 메다, 그죠? 4분의 1 파이 D의 제곱이다. 자, 0.08의 제곱에다가, 그죠? Q가 0.002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주어져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요렇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그대로 대입을 시켰네요.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요 값이 우리가 V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요 값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V 대신에, 그죠? V 대신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레놀드 수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21231이 나온다. 그죠?
2, 1, 2, 3, 1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2, 1, 2, 3, 1. 그러니까 2, 1, 2, 3, 1이다. 2, 1, 2, 3, 1이다라고 가장 근접한 숫자가 요게 답은 2번으로 예, 여러분들께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레놀즈 수 계산하는 문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죠?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